야! 웃지 마, 얘들. 날 비웃고 있어, 지금 저분들. 실태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버들이 가장 찍고 싶어하는 광고, 가전,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않고 덤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지 않고 진지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불러보면서 송 대표 선물이나 하나 사볼까요? 내 거? 내 거? 내 거? 누가 알려줬어 내 스케줄? 나 어제부터 와 있었어. 아 그냥 그 선물을 본다는 거야 그냥. 분명 사준다고 했죠? 송 대표 선물이나 하나 사볼까요? 선물이나 하나 사볼까요? 오늘 또 동생 덕분에 명품 가전 하나 득템합니다. 그럼 한 개를 사주는 거야? 두 개 사주는 거야? 몇 개 사주는 거야? 다 골라. 싹 골라. 골라? 좀 골라봐. 아니 뭐 언니. 응. 그동안 고생했어. 받을 자격 있지? 받을 자격 있지 언니. 나는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 예쁘다. 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뭔지는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와인 냉장고. 슈드레서. 와인 냉장고 아니야? 슈드레서. 와, 야야 등산화도 돼. 등산화 해야지 언니. 등산화, 캠핑화, 구두, 야 딱 주. 야 나한테 필요한 거야 수가. 그래. 자 요거 바로. 요거 일단 찜. 구매 목록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사. 이거 사. 사. 야 너. 언니 사. 그 카메라 세 대 녹화되고 있어.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불렀어? 왜 이렇게 많이 불렀어? 이거 냉장고인가? 비스포코 에디션. 아 이거 그거다. 나 봤어. 에어큐브. 광고 떨어져, 광고 정말. 큐브예요. 어, 그거. 아, 언뜻 봤구나. 큐브예요. 지나가면서 봤어. 이거 봐라.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 아... 요새 기능은 다 기본이고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언니 이것도 사. 얘도 사. 아직 그 뭐. 진짜 크게 쏘네. 얘도 사고. 뭐. 언니 물 한 잔 드릴게요. 어, 얘도 작은 것도 있네. 어? 정수기야? 정수, 냉수, 냉온 모듈을 선택할 수 있대. 너무 좋다. 언니 그래.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언니 아직도 약수터에서 물 뜯어 먹잖아. 언니 이제 정수 먹어. 어 이거 너무 미온수 먹으란 말이야. 나 진짜 여기 소개한 것 중에 두 개만 고르라 그러면 슈드레서랑 이거 정수. 아 다 골라. 언니 왜 이렇게 진짜 아, 네가 잘 사줄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 지금 다 골라. 다 골라. 아직 덜 봤어. 어. 덜 봤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 우와. 수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었나 봐. 이게 다 냉장고야, 알지? 이게 예쁘다. 다 냉장고야. 벽에 일부러 그림도 사서 넣었는데.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자, 언니 그러면 언니가 원하는 색깔 얘기해. 여기에 나? 360가지 색깔이 있어. 언니가 원하는 색깔이야. 아니, 저기 가잖아, 언니. 저기 가잖아. 어어어어. 야, 수가 너무 신기하다. 거기서 배치를 시켜볼 수 있는 거야? 예. 언니가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약간 쨍한 색깔이 좋긴 할 것 같아. 쨍한 색. 톤다운 아니, 아까 밝은 색. 아, 이거 밝은 노랑. 비비드. 어, 이 노랑이 더 나아. 이 노랑. 어. 밑에는 밝은 블랙으로 한번 해봤어요. 자! 오! 자! 오! 나왔습니다. 우와! 어,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색상 나왔습니다. 자. 밤빛은 맞죠? 언니 이거 봐라. 푸드 케이스. 이거 이너 케이스. 이너 케이스 이렇게 있지? 뭘까 이게? 아~ 뭐야? 이거 정수기야? 설마. 오~ 와 이거 사준다고 세상에. 오케이? 응. 너! 야 소문이 혼수! 확정! 와 이거 예술 공간인가 봐. 어? 어? 나 아는 사람이야! 어? 어? 나 아는 사람이야 드디어! 우리가 아는 임성빈? 임성빈! 우리가 아는 임성빈! 어, 여기도! 어. 장호석 작가님. 오 예쁘다. 자 여기 한번 잠깐 앉으세요 언니. 아 이제 언니가 아까 아, 너무 뭐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언니가... 계산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계산하고 나가면 되지 이제. 너 진짜 아... 사줄 거야? 그러면 야, 나 진짜 네가 안 사준다고 하면 그냥 나 기대 안 해. 언니가 고른 거 다 사줄 거야. 다 사! 단! 단! 내가 생각하는 거 언니가 맞추면!
다 사줄게. 어차피 내 생각 다 알잖아. 그냥 주기. 너는 내 생각을 다 알아? 다 알지 언니. 그래? 27년 됐는데.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건지 맞춰봐. 세 글자야. 세 글자야? 어. 양마치. 자, 첫 번째. 언니가 골랐던 정수기를 걸고 하겠습니다. 바로 결제 들어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카드 하지 말고. 아니 문제나 내 지금. 나 진짜 무조건 마실 거니까. 올여름 수기는 탈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색을 하려고 준비 중일까요? 좀 잘. 못 맞추게 하려고. 아시죠? 내가 먼저? 썼어. 어. 애쉬 그레이. 너 그레이 색깔 하고 싶다 그랬어. 아, 계산해봐라. 정수. 이걸 맞추네. 어려운 거야. 야, 야, 이거 어떻게 맞추니? 나 이렇게 하려고. 반만 하얀색으로. 야, 이걸 어떻게 맞춰? 너 나한테 애식을 하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없어? 나 솔직히 말해. 10년 전이다, 언니. 10년 전. 누가 10년 전이야? 작년인데. 에이씨. 아니야, 그거 에이씨 아니야, 그거. 아, 그거 아니고. 진짜 너무 미안해. 크게 웃겠지? 이건 뭐 사실 장난친 거고. 야, 휴대했어. 어. 진짜 하나 사줘. 올 설에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선물을 드렸어. 매년 드리는 선물이야. 언니는 알아. 아, 그거야? 네. 난, 진짜? 나는 언니 진짜 그거야? 아니, 아니, 질 거야, 질 거야. 나 일부러 언니 아는 문제 된 거야, 지금. 진짜? 응. 미리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언니한테 주는 문제야. 이거는 방송에서도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답을 쓸 수가 없어, 수기가. 솔직히 양심이 있다면. 매년 설에 용돈 10만 원.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땡땡이 분들도 많이 아시는 그치? 거라. 그치. 어. 매년 난 아버지께 까꿍. 야. 허그. 아버지한테 항상 매년 허그를. 아빠 좋아하셔. 허그. 돈도 안 받는다고 했잖아. 그만합시다 진짜. 아니야. 여기까지 하자. 아니야. 나 진짜 내가 너 좋아해 주는 거 아니야. 언니. 어. 큐브. 큐브예요. 이거는 사실 필요해서 언니한테. 야, 네가 생각해 너무 양아치지 네가. 아니야, 이건 소문이 50에 수기가 선물해 주고 싶었어. 솔직히 내가 50에 받고 싶은 선물은 세계 일주 선물이거든. 세계 일주랑 연관이 좀 있긴 해. 이런 패턴이면 어차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의미 없는 거 같아. 응. 언니. 껌이 뭔지야? 세계여행인데. 언니 딱 지천명대 여행에 딱 필요한 필수부. 원피스. 미안하다! 말도 안 돼. 무슨 원피스야. 찢어버려 아주. 웃지마 니네 돈을. 날 비웃고 있어. 자 마지막 단 문제 가. 그냥 비스포크 그 냉장고 색깔 골라놓은 거 그거 가. 김숙이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먹은 음식은? 힌트 좀, 힌트 좀만 줘. 남은 음식을 먹었어. 그 전날 먹었던 걸 좀 싸왔어. 또 물어봐. 언니 진짜 이건 내가 사주고 싶어. 어제 누구랑 먹었어? 어제? 라미란이랑 먹었어. 거기 아! 사줬어. 아! 왜? 누구랑 통화했어? 아니야, 아니야. 알 것 같아. 나 알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정확해야 돼? 재료만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게 왜냐면 한 글자일 수도 있고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오! 세 글자일 수도 있거든. 네 글자일 수도 있거든. 오! 나 맞출 것 같아. 진짜. 그럼 이거 동시에 들자.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오! 오! 맞췄어? 아, 나 불안하다. 와! 아, 나 불안하다. 와! 아, 씨, 하나 맞췄어! 어떻게 알았어? 너 광기 오빠랑 먹으러 가서 따졌잖아. 어! 광기 오빠가 인스타에 올렸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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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지. 그치? 묵만 맞는 거지. 그렇게 정확하게 살았어요, 작가님은? 그치. 나는 도토리 묵이고 언니는 묵밥이니까. 근데 묵밥이라는 게 다 도토리 묵이야, 원래. 그거를 밥이 쌀이 들어가서 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묵으로만 이렇게 만든 걸 묵밥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니야, 묵밥은... 아, 반쪽 반쪽!
아, 저. 아! 아이씨!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오, 진짜 기분 좋아! 아유, 대박이다! 아. 지금 괜찮네요? 어, 된대. 아이씨. 어, 되게 기쁠 때 나오는 손놀림인데. 죽어. 죽어. 괜찮아? 진짜? 진짜 사이렌스. 성훈 씨, 첫 독립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마. 우수 가져가.